반갑습니다. 여왕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실바, 어제 로스팅 해둔 브라질 실바 옐로우 버번으로 따뜻한 핸드드립 한 잔 마셔보려고 합니다.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머그컵 한 320 정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원두의 양은 20g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쇄도 굵기는 중간 정도를 하겠습니다. 짜잔. 요게 요만큼씩 얼마 안 됩니다. 한 70g 일단 분쇄를 좀 하고요. 중간보다 한 단계 굵게 합니다. 예. 아유, 커피 향이 엄청 좋습니다.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어제 이거를 마시려고 쫙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커피도 한잔 제대로 추출 못하고 그냥 대충 추출해서 한잔 마시고 그냥 끝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또, 야, 이거 어제 마셔보고 예전에는 못 느꼈던,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요게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한잔 내리고 나서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가 한두 개가 있는데요. 와, 아, 좋습니다. 막 팡팡 터질 때 아로마가 엄청나게 올라오죠. 저거. 예. 오늘은 물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 아이고, 이제 물길이 열렸습니다. 예, 물을 이렇게 넓게. 당신은 왜, 너는 왜, 딴 데 갔더니 이렇게 넓게, 네, 이렇게 넓게 해서 커피를 추출하던데, 당신은 왜 맨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만 하라고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데랑 갔더니 또 이렇게 넓게 하면서 물을, 네, 이렇게 리브 끝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물의 속도도 굉장히 이렇게 내리는 속도도 빠르고 물의 양도 이렇게 그냥 아주 넉넉하게, 네, 내리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쉽게, 네, 대부분 이렇게들 하죠. 하는 곳이 많죠. 네. 왜 당신은 천천히 얇은 물줄기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만 커피를 내리게 하라고 하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그래서 시중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한잔 이렇게 한번 해서, 예,
저도 맛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20. 그리고 왜 다른 핸드드립 영상 보면 온도계도 쓰고 저울도 달고 좀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여질 만한 학습적인 그런 모습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리고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오늘은 조금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잔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걸 어제 손님이 주문을 하시면서 내리는 중에 뜸들이기를 하는 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를 해야 되는데 그 드론으로 돌아가시면서 5~6분이 주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 하나씩 받을 때마다 와갖고 대충 이렇게 내렸더니 일단 맛을 좀, 아, 향이 엄청 좋습니다. 아, 어제 그 감을 잊지 못해서. 아주 가볍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문받으면서 내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상적으로 추출이 안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마무리를 지어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뜨거운 물을 타서 너무 진해서 그렇게는 좀 마시기가 어렵죠. 그렇게 마셨더니 아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제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내일은 꼭 이거 한번 해봐야 다시 해봐야지 그러고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첫 번째 실바를 예전서부터 뭐 즐겨 마시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맛을 봤었죠. 그리고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 제 선입견이라는 게 뭐 특출나게 아주 우수한 커피고 좋은 커피고 뭐 캐릭터가 강해서 뭐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질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커피의 경험이 또 적고 짧은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호의 선택적인 문제도 있고 취향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겠죠. 네.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스무스하죠, 커피가. 뭐 특별하게 뭐 에티오피아나 만델링이라든가 뭐 코스타리카처럼 아주 임팩트가 있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풍미, 뭐 케냐처럼 아주 뭐 여러 다채로운 맛이 난다거나 뭐 사실 그런 커피로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냥 고만고만 커피 맛이 어느 정도 나는구나, 풍미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근데 야, 이게 마이크로 라시거든요, 등급이. 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 큰 골자는 브라질 커피가 주는 큰 골자, 중성적인, 그러니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아주 그런 뭐 중용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아주 그런 밸런스는 상당히 아주 독보적이죠, 오히려. 예. 근데 아주 큰 캐릭터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성향적인 인식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 커피
이라는 분류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실바는 어제 마셔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식사를 하고 이를 닦고 그리고 이제 한 잔 커피를 더 맛을 보는데 일부러 지금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아주 개운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리브 쪽에 가까이까지도 그 다음에 물의 회전을 빨리 그러면 이제 뭐 원두의 분쇄 굵기에 뭐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요. 원래 그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빼놓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좀 연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대신 장점이 있죠. 뭐 커피의 여러 아주 그냥 알차게 빠지는 곳 없이 쫙 그 충실하게 추출된다라는 장점은 있죠. 예. 그 대신 전체적인 풍미가 조금 뭐 와싱하는 듯이 이렇게 좀 쫙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리브 쪽에 물을 부으면 원두가 이게 이런 모양이라 원두는 여기에 적체되어 있거든요. 여기 쌓여 있거든요. 근데 바깥쪽으로만 물이 이 리브를 타고 요 라인을 타고 바깥쪽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거든요. 요 리브를 타고 여기가 이제 공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 벽 쪽을 타고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사실 원두하고 만나는 양은 이 물 붓는 양에 비례해서 원두에서의 커피의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는 능력은 물을 붓는 양에 비례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리브 쪽에 가까이까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쫙 물을 다 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쫙 올라오게 만들어서 쭉 추출하는 것도 어차피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좀 너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부분이 너무 커서 이렇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알차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커피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요 두께만큼 그렇죠? 예, 그래서 커피를 추출해내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 다르니까 예. 커피를 어떤 커피를 서비스 해내느냐 추출해내느냐는 음료 제조자 카페 운영자마다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커피숍마다 다 다르죠. 내리는 방법이. 예, 저처럼 내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빠른 물줄기를 쫙 해서 쭉 빼내는 아이 쓸데없는 전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예,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본인 기분에 맞는 오늘은 좀 가볍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 뭐 원두의 양을 조금 줄이고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쫙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오늘은 좀 진중하게 마시고 싶다 그러면 칼리타를 이용을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맛있게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뭐 분쇄도도 조금 조절하시고 양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셔야죠. 그 다음에 왜 무게하고 저울하고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냐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캐주얼하게 한잔 마시는 집에서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집에서 핸드드립 내리는데 온도 재고 무게 재고 시간 재고 다들 그러시나요? 솔직히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차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얹어 가시면서 조금 더 자기 커피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적어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잊어먹네. 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브라질 커피에 조금 다른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네요. 네, 어제 마셔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브라질 커피가, 오. 혼자 그 잘못된 추출된 커피를 마시면서도 혼자, 와.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아유, 한 주가 다 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도 저녁 시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커피 한 잔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